안녕하세요, 바다입니다. 오늘은 얘들, 키우던 애들 분갈이 하려고요. 얘는 바이브스타고요. 겨울꽃이고요. 캠핑장에서 키우던 애인데 지금 분갈이해서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요. 자, 화분은 이렇게 작은 공방에서 나온 요 가벼운 화분으로 분갈이 할 거예요. 바이브스타는 커팅 군생이고요. 그래도 머리가 예쁘죠? 얘는 겨울꽃, 얘는 자연군생이에요. 생긴 게 겨울꽃이랑 파이브스타랑 완전 입성이 다르죠? 파이브스타는 얘는 여기 심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이대로 화분 들고 가려니까 화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집에 있는 깔 화분들로 깔맞춤해서 하려고 들고 갑니다. 오해. 말이 막히지. 얘는 솔직히 1월 달에 식재했어요. 1월 달에 식재해서 지금 기존에 뿌리들도 잘 살고 있고요. 여기 보면 새뿌리도 막 나고 있어요. 얘들은 물들면 진짜 예쁘게 물들잖아요. 주황색으로 바뀌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주황색으로 바뀌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집에 있는 애들 중에. 아, 펠리시노, 웨드 펠리시노가 있군요.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얘를 데려가려고요. 자연군생이 좋은데 얘는 커팅이에요. 하엽도 열심히 떼준다고 떼줬는데 얘가 지금 키핑장 그 테이블에 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얘는 하엽이 좀 있네요. 앞쪽에 있는 애들은 제가 하엽을 거의 많이 떼거든요. 얘는 지금 분리될 걱정을 안 해도 돼요. 되게 탄탄하게 목대도 튼실한 게 서로서로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크게 분리될 걱정 없이 하엽을 떼도 되네요. 원래도 작은 화분에 있었는데 집에 가면서는 더 작은 화분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. 아마도 내년쯤 되면 아주 예쁜 색깔이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아직까지 녹색이 많은데 내년 되면 예쁘게 물들어서 거리대에서 빛을 발할 것 같네요. 이렇게 생긴 파이브스타는 얘가 보라색에 넣어줄게요.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아니면 큰 애 얼굴을 앞으로 큰애 얼굴보다는 얘 작은 애 얼굴을 앞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줄게요. 파이브스타는 여기 넣고 그리고 자 겨울꽃은 보라색이니까 보라색 화분보다는 주황색 화분에 넣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얘도 겨울꽃도 여기 식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근데 집에 데려가기는 얘가 화분이 커요. 화분이 이게 집에 거리대에 놓기는 뚱뚱하고 해서 얘는 2월달에 식재했어요. 2월달에 식재했는데 원래 지금 분갈이를 다시 할 시기는 아닌데 집에 데려가자니 화분이 집에 있는 화분들이랑 안 맞아서 화분 분갈이를 한답니다. 그래서 흙은 크게 털지 않을 거예요. 요 정도 털어서 여기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먼저 파이브스타부터 분갈이를 할게요. 짠! 깔망이 잘라놓은 게 없네. 깔망을 잘라놓은 게 없으니까 열심히 잘라서 평소에 준비를 다 하는데 준비를 해놓고 영상을 키는데 오늘은 준비하기 전에 영상을 키네요. 이렇게 넣고 이 화분 자체가 가볍지만은 그래도 또 여기 저는 자 3분의 1을 초코볼로 깔 거예요. 3분의 1을 초코볼로 깔고 그리고 흙을 조금만 넣을 거예요. 흙을 좀 많이 적게 넣을 거예요. 그러면 빨리 굳혀지고 더 이상 등치는 안 키워도 되거든요. 더 이상 등치를 안 키워도 되기 때문에 흙은 얼마 안 넣을 거예요.
아이고, 카메라를 흔들어 버렸네. 아이고, 놔둘 데가 없다. 옆에 두고. 얼굴을, 자, 딱, 요렇게. 이렇게 두고 하면 될 것 같아. 원래 집에 있는 애들 원래가 아니고 캠핑장에 지금 있는 애들 데려가니까 딱 지금 거리대에 꽉 차 있거든요. 그러면 집에 있는 애들이 조금 빠져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화분이 새로운 화분들이 올라가니까 작은 공방분을 사고 싶어서 제가 인터넷도 뒤지고 유튜브도 뒤지고 했는데 다 품절이고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얘들 사고자 저기 남사 하회단지 갔어요. 지금 이 보라색 화분은 거기 사장님이 뭐 식재해 놨는 것까지 빼고 화분 주십시오 해서 화분을 3개 딱 사왔답니다. 최대한 많이 사온 게 3개예요. 제가 작은 공방분을 완전 구형 디자인을 쓰고 있거든요.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구형 디자인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얘들은 진짜 저렴하면서 좋은 것 같은데 사장님이 좀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. 요렇게 파이브스타 요렇게 분갈이 마쳤고요. 그리고 또또또 얘는 겨울꽃이에요. 왜 이름을 겨울꽃으로 지었는지 모르겠네요. 겨울꽃 겨울에 제일 예쁜 모습인가? 얘는 계속 보라색이더라고요. 얘는 처음부터 아마도 보라색일 것 같아요. 데비나 그런 애들도 처음부터 보라색이잖아요. 얘도 그런 것 같아요. 얘도 처음부터 다른 색이 아닌 보라색으로 제가 데려올 때부터 보라색이었던 것 같았거든요. 100분이 있는 게 예뻐요. 집에 원래 기존에 키우던 게 아닌 캠핑장에서 키우던 애들 데려가면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.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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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네요. 작은 애들을 옆으로 두고 큰 애를 요런 식으로 해서 심어주고 화분이랑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요렇게 심어놓으니까 무게 심어서 올여름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캠핑장 안은 날씨가 아주 많이 덥답니다. 이게 벌써 차각막을 씌웠어요. 햇볕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 뜨거워서 벌써 우리 캠핑장은 차각막을 씌워서 다육이도 소중하지만 우리 피부도 소중하니까 그래서 어제보다는 덜 덥네요. 어저께는 차각막을 안 쉬었고 오늘은 쉬었으니까 수다 떨다 보니까 벌써 뚝딱 분갈이를 마쳤답니다. 분갈이를 다 마쳤어요. 얘는 파이브스타, 얘는 겨울꽃. 그리고 요게 예전 그 그늘이 많이 지네요. 얘들도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. 칼토세랑 펌킨 집에 있던 애 이제 분갈이 할 시즌이 다가와서 데려왔거든요.
여기 요즘 나오는 작은 공방분, 저기 뒤에 있는 게 옛날에 나왔던 작은 공방분들인데요. 저는 솔직히 뒷 디자인 더 이쁜데.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마쳤어요. 자, 어떤가요? 마음에 드시나요? 조금 더 산뜻산뜻한 모습이 훨씬 좋네요. 이렇게 예쁘게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. 또 저는 종종 거리대에서 얘들 커가는 모습, 예쁘게 커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다였습니다. 안녕.